GV80 언더코팅 지금 준비 과정에 들어가고 있는데, 저희 지금 디프코리아에 계속적으로 지금 GV80 차량이 입고가 되고 있어요. 그만큼 GV80 차량이 인기가 좋다는 얘기겠죠. 지금 화이트 컬러의 GV80이 있고, 저 뒤쪽에 검은색 컬러의 GV80이 있어요. 화이트 컬러의 지금 GV80은 세라믹 플러스 언더코팅과 그 다음에 휀다 방음 그리고 엔진 방음까지 세 가지 그 언더코팅 플러스 방음 패키지가 지금 시공을 하고 있고요. 저 뒤쪽에 검은 색깔의 GV80은 전체 PPF 작업과 세라믹 언더코팅 그리고 휀다 방음까지 해서 작업이 진행이 다 된 상태예요. 검은색 컬러 같은 경우는 지금 작업비가 총해서 720만원 나왔고요. 그리고 화이트 컬러는 지금 현재 690만원 작업비가 나왔습니다. 화이트 컬러 지금 GV80이 지금 작업하고 있는 차량도 언더코팅에 세라믹 플러스 언더코팅에 펜다 방음 그리고 보닛 방음까지 그리고 다 끝나고 나면 PPF 전체 시공 나노피전 3개특과 나노피전 필름으로 시공이 될 예정이에요. 그러면은 지금 시공하고 있는 부스를 한번 이동해 볼게요. 자, 언더코팅실로 제가 이동했습니다. GV80 차량 지금 하부 상태하고요. 신차인데 한 두 달 정도 타셨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영업사원이 서비스로 언더코팅 해줬다 라고 했는데 상태가 정말. 자, 한번 보실게요. 네, 지금 하부 상태를 한번 보실 건데, 하부 상태 보기 전에, 저희가 이제 언더코팅 할 때는 기본적으로, 코팅이 이제 차량 표면에, 도장면 표면에 이렇게 묻는 거를 방지해줘야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렇게, 풀 커버링 해주는 거는, 기본입니다. 그리고, 하부에 보시면 이제 각종 볼트부터 뭐, 커넥터류들, 그 다음에 전기 장치들, 이 모든 것들을 전부 다 마스킹 그리고 브레이크 캘리퍼 또는 로터 이 부분들은 또 커버링을 해주고요. 이렇게 준비하는 작업이 대략 4시간 걸리는데 지금 현재 준비하고 있는 과정이에요. 자, 하부 한번 보실게요. 하부 지금 언더코팅을 영업사원이 해준 거예요. 이게 지금 이 차량이 출고가가 8,400만원짜리예요 8,400 정확히. 이 새끼가 이거 어디서 뺑기를 치고 지랄이야 이 새끼야. 근데 이거를 8,400만원짜리를 차량을 구입하니까 영업사원이 뭐 여러 가지 서비스 해주잖아요. 뭐 썬팅부터 언더코팅, 뭐 마처 블랙박스, 뭐 방음 여러 가지 많이 그 서비스 해주는데 그 중에서 언더코팅을 서비스 해줬는데 차주분께서 왠지 느낌이 별로 잘 해준 것 같지 않다. 한번 봐줘라. 다시 하고 싶은데 한번 봐줘라. 이렇게 해서 지금 작업을 하는 도중에 보니까 자 한번 보세요. 자, 이 시커먼 색깔로 코팅 해놨죠. 자, 이 뒷부분. 여기 서브프레임 쪽 검은색은 원래 도색이 저런 거고요. 그 다음에 가운데 부분 이렇게 해놨고요. 다행히도 하부 커버를 탈거를 하고 작업을 했어요. 보니까 다행히 이 커버를 탈거 안 하고 하는 데도 있어요. 근데 이 하부 커버를 탈거하고 이 바디 안쪽에 지금 작업을 했는데 자 중요한 거 커버링을 잘 치지 않고 작업을 하게 되면요 이렇게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시발 지금 도색이 다 날려버렸어요. 코팅제가 도색이 날려버렸습니다. 그리고 꼼꼼하게 시공을 안 했기 때문에 코팅을 예를 들어서 보이는 면을 시공했죠. 보이는 면을 했는데 자 이 뒷부분 자 뒷부분은 코팅이 안 됐어요. 네, 코팅이 안 됐죠. 그리고 차 하부는 가장 녹이 심하게 빨리 시작되는 부위가 이 절단면하고요 이 스틸 앞에 서브프레임 뒤에 서브프레임 스틸인데 제일 빨리 녹나는 데가 이런데 보시면 여기 절단 부위 그리고 용접 부위 이런 데가 녹이 제일 빨리 나요. 보시면 자 이미 벌써 녹이 시작되죠. 두 달 된 차량이에요 출고한 지. 자 용접 부위 자 절단면 이 절단면들 보세요. 이미 녹이 다 시작했어요. 정작 하부에서 녹이 제일 빨리 나는 부분은 코팅을 아예 안 했어요. 서브프레임 아예 안 했어요. 뒤에 서브프레임도 안 했고 녹이 거의 잘 안 나는 부위 이 커버
중간 커버 위쪽 그리고 뒤쪽 그 부분만 시공을 해놨습니다. 중요한 거는 자 여기 핸다 보지. 앞에 핸다예요 얘가. 자 핸다 쪽 자 안 돼 있죠. 이거는 뭐냐 휠 타이어를 탈거를 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펜다 머드 커버 또한 탈거를 안 하고 그냥 있는 상태에서 아 휠 타이어는 탈거했겠네요. 왜냐면 여기를 쌌으니까 여긴 작업이 됐으니까. 근데 작업이 됐는데 보세요. 정말 말이 안 나옵니다. 자 이거 보세요. 8,400만원짜리 차예요. 하려면 하고 제대로 하려면 하고 안 하려면은 하지 말고 이거는 한 것도 아니고 안 한 것도 아니고 오히려 안 하는 게 더 나아요. 이렇게 하려면 보고 있자니 참 답답합니다. 화가 납니다. 이거는 자 커버 안쪽에 커버 안쪽에는 아예 시공이 하나도 안 됐어요. 저희 디프코리아 저 그 언더코팅 그 모든 시공점들 그리고 직원들 교육을 담당하시는 우리 김이사님 김이사님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상태 난 좀 잡아와야 됩니까 이거 영업사원? 잡아와야죠. 차가 신차인데 좀 되게 좀 되게 지저분한 네, 하부의 모습으로 지금 바뀐 것 같아서 좀 많이 안타깝습니다. 이게 차주분이 제가 물어봤는데 출고가가 8,400만원이라고 그랬어요. 차값이. 근데 하부를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으면 이거는 진짜 정말로 안 한 거보다도 진짜 엄청 나쁜 거예요. 이건. 차라리 안 해줘서 쓰는 게 더 나아요. 차주분께서는 진짜 좋은 제품으로 시공을 하고 싶었는데 굳이 서비스를 해준다고 하면서 이런 시공을 해놓는다는 거는 말이 더 이상 예, 말인 못, 예, 말인 못이네요. 지금 준비가 잘 되고 있나요? 네, 이제 전처리 작업 다 마치고 녹이 있는 부분들은 저희가 또 꼭 제거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기존에 시공 안 된 부분들 포함해서 네, 전체적인 세라믹 시공이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좀 안타까운 거는 이제 언더코팅을 하실 분들이라면 꼭 아셔야 될 게 뭐냐면 하부는 항상 화재 위험에 예,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면 하부 모습은 그대로 어떻게 보면 뭐 담배꽁초라든지 뭐 조금 엔진 열도 굉장히 뜨겁고 머플러 열도 굉장히 뜨겁기 때문에 화재의 위험이 항상 노출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보면은 언더코팅 제품은 가연성 제품이 아니라 불연 제품으로 시공하시는 게 가장 바람직하고 현명한 작업이라고 할 수 있어요. 지금 시공된 이 유성 제품 네, 제품 같은 경우는 가연성 제품입니다. 네. 가연성 제품 많이 보셨죠? 보신 게 아니라 많이 아마 문구를 보셨을 거예요. 우리 부탄가스 뒷면에 보면은 빨간색으로 가연성 제품 떠 있습니다. 네, 그렇게 이제 위험하다라는 게 가연성이라는 게 이제 불이 잘 붙는다라는 건데 네, 그 제품으로 하부 전체를 이렇게 시공을 해놨다는 게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뭐 요즘에 좀 우리나라 국산차에서 좀 화재가 발생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더 불이 잘 나게끔 네, 불이 더 잘 나게끔 이렇게 시공을 해놨다라는 거에 굉장히 위험하고 네, 안타깝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제 세라믹 플러스로 이 마스킹 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예, 전체 시공이 들어갈 건데 저희 세라믹 플러스는 불연성 제품이에요. 불에 붙지도 않고 타지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안전하기 때문에 믿고 작업을 의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화재에도 안전한 제품 네, 그리고 이제 내구성이 반영구적으로 지속되는 제품 이렇게 시공하시는 게 가장 좋아요. 이제 추가 기능으로는 세라믹이 방수도 되고 방음도 되고 여러 다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예,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거 시공이 된 다음에 고객님들께서 나갔을 때 이 제품이 뒷받침을 해줘야 됩니다. 내구성 첫 번째 내구성 그리고 안전성 네, 화재에도 안전하기 때문에 여러모로 오래오래 효과를 누려볼 수 있어요. 제가 이쪽을 한번 비춰주세요. 이쪽은 제가 살짝 좀 이렇게 코팅제를 벗겨놨는데 자 이렇게 손으로 벗기면 그냥 손쉽게 벗겨져요. 네. 그리고 이제 기존의 하부 커버에 이렇게 약간의 스펀지 같은 게 있는데 얘가 좀 끈적끈적이기 때문에 이렇게 기존의 커버류들 탈착을 하면서 이렇게 스펀지 같은 게 다 달라붙어 있어요. 이 유성 제품 같은 경우에는 화재에도 굉장히 취약하지만 열에도 굉장히 취약합니다. 네.
이 여름 온도에 아스팔트 온도가 평균 50도 이상 넘어가요. 그러면은 하부의 온도는 더 높아요. 엔진 열기부터 해서 머플러 열기까지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렇게 높게 온도가 올라가게 되면은 이 제품이 또 끈적끈적하게 바뀌어요. 열에 약하다는 거예요, 열에. 그리고 이제 언더코팅은 뭐 나는 방음 때문에 이렇게 하고 싶어 이렇게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어쨌든 부식에 보호를 받기 위해서 언더코팅을 많이 시공해 주시고 계시는데요. 가장 중요한 게 부식 예방입니다. 부식 예방. 하지만 염분 저희가 염화칼슘으로 테스트를 해보면 이 제품은 염화칼슘에 녹습니다. 녹아요. 녹아버리기 때문에 이 언더코팅 하부를 보호할 수 있는 코팅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검증된 제품으로 염화칼슘에도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제품을 선택해서 시공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염화칼슘에 녹아버리면 전혀 의미가 없어요. 언더코팅이라는 거는. 그리고 보호를 해주기 위해서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검증된 제품으로 시공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 다음에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염화칼슘에 녹지 않고 강력한 내구성으로 똑같은 하부 시공이 된 모습으로 평생 동안 그런 내구성을 가지고 있는 프리미엄 제품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이거 지금 펜더 방음하고 엔진 그 방음까지 추가로 요청해 주셨거든요. 사주분께서 디젤 차량이다 보니까 엔진에 조금 그 소음이 많이 뭐 다른 디젤 차에 비해서는 적지만 조금 더 정숙한 차량을 만들고자 펜더 방음하고 분입 방음 같이 추가 요청해 주셨는데 이제 남은 마스킹 작업하고 커버링 작업 남은 거 그리고 여기 지금 농남 부위 절단면 농남 부위 플러스 용접 부위 농남면 이렇게 환원제 작업을 하고요. 녹을 중화시키고 다시 녹이 피지 않게 환원제 작업을 하고 그리고 나서 세라믹 코팅을 시공한 후에 다시 한번 또 촬영을 하겠습니다. 네, 김이사님 작업이 다 끝났나요? 네, 지금 이제 세라믹 플러스 언더코팅 작업으로 다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하부 전체 시공이 들어갔고요. 그리고 지금 보면은 저희 세라믹 플러스는 무광 회색입니다. 무광 회색. 그래서 추후에 차장님께서도 요즘에는 뭐 정리하러 가시거나 오일 교환을 하실 때 하부가 잘 붙어있나? 뭐 이렇게 확인도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하부 모습도 이제 운행을 하시다가 보면은 이제 좀 돌뿌리 같은 데 긁히거나 아니면 방지턱에다가 이렇게 긁히거나 하면서 벗겨질 수가 있어요. 그런 부분까지 제가 폐차시까지 보증해드리고 무광 회색이기 때문에 자 이렇게 굉장히 일체감이 더 좋아 보이고 더 깔끔해 보여요. 그리고 까진 부분도 더 잘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 네, 그런 부분까지 잘 체크하셔가지고 AS로 뭐 계속 받으러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좀 전에 영상 보신 것처럼 재시공 차량입니다. 재시공 차량이고 시공이 돼 있는 부분보다 어떻게 보면 안 돼 있는 부분, 빠져 있는 부분 조금 미흡하게 많이 미흡했죠? 많이 미흡하게 시공이 안 돼 있는 부분이 많았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좀 전에 제가 좀 많이 안타까워했는데 그래서인지 저도 좀 더 어떻게 보면 언더코팅을 두 번 시공하는 거잖아요. 차장님께서는 돈을 두 번 드리시는 겁니다. 그리고 시간도 두 번, 비용도 두 배로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제가 더 신경 써서 이렇게 작업을 해드렸는데 전체 시공을 지금 마친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금 상태는 이런 마스킹 그리고 커버링 했던 자리에는 그대로 놔둔 상태로 지금 건조가 진행 중에 있어요. 네, 건조가 진행되면은 이렇게 무광 회색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렇게 부분 여기 보이시죠? 이쪽? 약간 건조가 덜 됐죠? 이렇게 건조가 덜 되기 전 상태는 이렇게 유광인 모습인데 수선이기 때문에 수분이 다 마르면서 무광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건조가 다 완료되면은 이제 마스킹을 제거하고 이제 조립을 하게 될 텐데 마스킹 작업은 자 전기에 불편함이 없도록 저희가 이렇게 볼트 전용 캡을 사용을 해서 한 번 더 보호를 했고요. 이제 볼트 전용 캡이 들어가지 않는 부분들은 이렇게 마스킹 테이프로 해서 한 번 더 보강 작업을 했습니다. 볼트 캡을 이렇게 제거를 하게 되면은 자 뿅 들리시나요? 이거는 제 입에서 나는 소리가 아니고 이 뺄 때 나는 소리예요. 다시 한번 하나 더 해볼까요? 뿅! 보이시죠? 굉장히 깔끔해요. 깔끔하고 정비할 때 전혀 지장이 없도록 저희가 작업을 해드렸기 때문에 이 볼트를 나중에 풀더라도 정비사에 불편함이 없고 뭐 짜증내는 일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호를 하고 있고 자 여기서 이 볼트들은 저희가 알루미늄 코팅으로 한 번 더 보호를 해드릴 거예요. 알루미늄 코팅으로 하는 이유는 뭐냐 이 세라믹 플러스로 시공을 하게 되면 뭐 언더코팅으로 시공을 전체 볼트를 해버리면 볼트의 규격이 사이즈가 틀려집니다. 그래서 볼트를 풀 때 뭐 잠글 때 그리고 이제 얼라이먼트도 마찬가지지만 얼라이먼트 도전할 때도 굉장히 불편함이 많아요. 그리고 저도 지금 뭐 제가 쓰는 전용 장비들이 이제 언더코팅 할 때 전용 장비들이 있지만 제 장비에 뭐 묻고 지저분해지는 거 싫어요. 요즘에 정비사분들도 마찬가지로 다 그렇게 자기 장비는 이렇게 소중하게 이렇게 사용을 하기 때문에 전혀 그런 지저분해질 일도 없고 볼트가 안 풀리거나 뭐 그렇게
할 일이 없도록 저희가 알루미늄 코팅을 해드리는 거예요. 알루미늄 코팅은 얇게 시공이 되기 때문에 이 시공을 해놔도 규격이 틀려지지 않아요. 더 두꺼워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딱딱딱 그 볼트 규격 사이즈에 맞게끔 정비도 가능하고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저희가 두 번 일하는 거예요. 이거는 마스킹 안 하고 볼트도 그냥 따버리면 저희가 시간도 단축되고 이거 할 필요도 없이 볼트깨 이렇게 씌울 일도 없이 그리고 제거할 일도 없이 알루미늄 코팅제 한 번 더 뿌리는 것도 없이 어떻게 보면은 이 공정으로 따지면 끼우고 빼고 알루미늄 코팅 뿌리고 이렇게 세 번의 공정을 더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까지 해드리는 이유는 이 차는 나가서 차주님께서 운행을 하실 건데 차주님께서 저희는 하루 이렇게 오랫동안 작업을 진행하지만 차주님께서는 이 차를 5년, 10년 운행을 하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운행하는 동안에 전혀 불편함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희가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그렇게 꼼꼼하게 작업해드리는 이유는 차주님의 추후 정비에 문제가 없도록 그리고 불편함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 한번 앞쪽에서 한번 볼게요. 아까 그 절단면 부위들 다 녹았었었는데 절단면 좀 한번 보여주세요. 지금 절단면 부분들은 그 절단이 되면서 쇳가루죠? 쇳가루. 네, 쇳가루가 묻어나고 그리고 절단면에는 코팅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수분이 물과 수분이 접촉되게 되면 바로 녹이 피어오르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최초 녹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들은 저희가 녹 환원제를 사용을 해서 한 번 더 녹 중단 작업이죠. 녹 중화를 시켜준 다음에 위에 세라믹 코팅을 시공을 했어요. 그리고 그 말은 뭐냐면 세라믹 코팅은 방호력 상승입니다. 방호력. 추 오염물질이라든지 외부의 염화 칼슘, 그리고 이제 외부에 녹이 일어날 수 있는 주요 원인들의 그런 물질들로부터 보호를 해주는 역할을 해주고요. 그 전에 녹이 난 곳은 이미 녹이 나 있는 곳은 녹 환원제로 한번 사용을 해서 이렇게 작업을 해드리고 있어요. 저희가 뭐 잠깐 또 제품 PPL, PPL 한번 해보세요. PPL. 세라미 플러스 PPL. 아닙니다. 아, 아니에요. 녹 환원제 PPL. 환원제. 저희가 이 환원제는 시중에 많이 팔아요. 하지만 저희 디프코리아는 다르죠. 남들과 다릅니다. 특수 제작을 해서 시중에 있는 건 저희가 만족을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사용하는 녹 환원제는 저희가 추후에 뭐 영상으로도 지금 뭐 많이 보여드렸지만 그라인더로 갈아도 안 벗겨집니다. 기가 막히죠? 그라인더로 갈아도 안 벗겨지기 때문에 이거는 선방용이에요. 선방용. 그래서 거의 마찬가지로 녹 환원제도 반영구적으로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 그렇게 또 반영구적으로 오래오래 보호를 받아보실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세라믹 플러스 뭐 장점은 굉장히 많아요. 방음도 잘 나오고 그리고 내구성은 좀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이 차가 나가서 이제 폐차시까지 평생 보호를 해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내구성이 뒷받침 안 해주면은 그렇게 이제 효과를 많이 오래 볼 수가 없어요. 네, 세라믹 플러스는 저희가 보증서까지 발급을 해드리고 전국 16개, 17개 전국 지점을 가셔도 다 무상으로 AS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남은 작업은 이노왁스 작업이에요. 이노왁스를 모르시는 분도 굉장히 많고 그리고 아시는 분들은 꼭 해달라 이렇게 하시는 분도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모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이노왁스도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노왁스는 자 이런 홀 안쪽 구멍을 보이시나요? 이런 안쪽 이 홀 안쪽에는 언더코팅 시공이 불가능해요. 시공은 할 수는 있겠지만 이 홀이 보이는 쪽을 제외하고는 이 안쪽 뭐 밑단 부분이나 이런 부분까지 전부 다 시공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노왁스라는 것은 이 내벽 코팅제예요. 내벽 코팅제. 내벽 코팅제가 내벽을 전체 시공이 되면서 내벽도 부식을 예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이노왁스도 마찬가지로 전체 빠짐없이 전체 들어가는 거예요. 자 여기서 하나 띵동해야죠. 띵동 안 나오네. 여기서 하나 보시면 자 좀 전에 저희가 이 차는 제시공 차량이잖아요. 제시공 차량인데 좀 전에 이노왁스의 흔적을 보셨나요? 없습니다. 물론 이노왁스는 좀 전에 영상처럼 돼 있는 곳이 단 한 군데도 없었어요. 잘못됐죠? 언더코팅 시공도 제대로 못하는데 뭔 이너왁스를 너무 기대가 좀 많은 거 아니에요? 그게 잘못됐다라는 겁니다. 자, 이너왁스 시공을 안 받으셨다. 그러면은 언더코팅을 절반밖에 못한 거예요. 겉면은 그래요. 언더코팅제로 보호를 받을 수 있는데 이 홀 안쪽은 어떡할 거예요? 홀 안쪽은 보호를 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겉면만 시공을 받았기 때문에 안쪽은 시공을 안 받아서 절반만 시공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이너왁스 작업은 필수 중에 필수입니다. 꼭 받으셔야 되고 그리고 자 여기서 제가 설명드릴 거는 이노왁스라는 거는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렸지만 이노왁스가 뭐예요? 이렇게 모르시는 분들도 저희는 알아서 다 해드리고 있어요. 자 이거는 서비스 서비스로 이렇게 전부 다 내벽 코팅도 다 해드리고 있고 그리고 이제 그러면은 디프코리아에서 연도 코팅 시공을 맡기면 서비스를 해주는 게 뭐죠? 근데 몇 가지 있잖아요. 보시면 지금 헨다 쪽에는 헨다에서 가장 소음이 많이 나오는 곳이
이 헨다 벽벽이에요, 벽벽. 네, 이 벽벽 안쪽 도어로 이어지는. 그렇죠. 네. 지금 이쪽에 문과 헨다가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시반차 같은 경우에는 저기 부분에서 소음도 많이 올라오지만 겨울에 특히 네, 바람이 들어와서 발이 시려운 차들도 있습니다. 네, 근데 제조사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굉장히 좀 부실하게 작업이 돼 있어요. 네, 거의 매트도 거의 없고 소음제도 조금 부실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은 서비스로 해드리고 있는 게 지금 자 지금 사람이 시공님께서 안 보이실 텐데 네. 이게 저희가 헨다 전용 이 벽벽 안쪽을 막기 위해서 특수 제작을 한 겁니다. 네, 뭐 국산차, 수입차, 전 세계 어느 차종이든 거의 99%, 네, 100% 일치하게 다 맞아요. 네, 그리고 이 재질은 두께는 약 4.5cm 네, 정도 되고 그리고 재질이 방수 재질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물을 흡수하거나 물을 흡수해서 2차 오염도 뭐 냄새가 발생될 수도 있고 곰팡이 오염까지 다 예방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걸로 이제 헨다 양쪽 다 해드리고 불이 안 붙는 거지 그거는? 만년 제품이에요. 불이 붙으면 바로 꺼져버립니다. 네. 이 지금 보시면 헨다랑 보닛방울까지 다 해주셨어요. 이제 흡음제를 다 보강을 해놨는데 자 요즘에 신슐 땡땡땡 네 신슐 땡땡땡 그 방음제로 많이 시공을 하시잖아요. 네, 그 제품 같은 경우에는 2년 된 차 하부 머드 커버를 이 커버를 탈착을 해보면 솜이 다 썩어 있어요. 네, 그게 뭔 말이냐 이 물이 들어가서 솜 재질이잖아요. 솜 재질이기 때문에 물이 들어가서 안에서 곰팡이 네, 그리고 냄새 그리고 안에서 그 다 갈기갈기 찢어져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썩어버리는 거예요. 제가 보면 네. 그래서 2년 이상 된 차들은 어떻게 돼요? 이제 방음 효과가 전혀 없는 거예요. 네, 방음 효과가 전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이 물을 머금지 않는 소재부터 해서 그리고 항상 말씀드리는 거 화재 안전까지 네. 난연 소재이기 때문에 불을 붙여도 얘는 바로 꺼져버립니다. 네, 그게 난연 소재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난연 소재로 해서 전부 다 핸다 그리고 보니 커버도 마찬가지로 다 보강을 해드리고 그리고 서비스로 해드리는 거 홈매트 그리고 이노왁스 네, 그리고 이제 머플러 부분 네. 이렇게 용접된 부분을 머플러에 용접되어 있는 부분 네 용접되어 있는 부분을 포함해서 환원제 작업 환원 작업까지 네. 다 이렇게 해드리고 있어요. 그 차도 빌려주신다고 그 좀 차요? 네, 저희가 전국 딥포코리아는 네, 이 작업을 맡겨주시면 저희가 다 무상으로 대차 서비스까지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기가 막히죠? 네. 하루에 뭐 하셨나요? 네? 돈을 왜 받아요? 딥포코리아인데 저희는 다 무상으로 서비스 해드리고 있어요. 이 차주님께서 오시면 차를 놓고 가셔야 되기 때문에 출퇴근도 불편하시고 요즘에 또 차 없으면 차를 갖고 다니는 차가 없으면 너무 불편해요. 그래서 저희가 항상 렌트카 2대 3대 네, 딥코리아 매장에 2대 3대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고객님들에게는 무상 대차 서비스를 해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보험까지 다 적용되시니까 안전하게 이용도 하실 수 있습니다. 당연히 뭐 고객님이시기 때문에 뭐 불편함 하나도 없이 저희가 다 준비를 해놓고 휴게실, 뭐 냉장고에 음료수 많아요. 네, 아이스크림도 많습니다. 네, 커피 많습니다. 네, 오셔가지고 얼마든지 드셔도 되고 또 뭐 있죠? 서비스가? 최고의 서비스는 그 제대로 된 작업 아니겠어요? 그런가요? 네. 네, 작업은 이제 이 작업은 이제 건조가 조금 덜 돼 있어 가지고 완벽하게 건조를 진행하고 저희가 이노왁스 작업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볼트 부분들은 네, 전부 다 이 캡 뭐 마스킹 테이프 뭐 다 제거를 하고 또 이렇게 알루미늄 코팅을 한 번 더 보강을 하고 그리고 이제 조립하고 뭐 차량은 이제 출고할 날도 남아 있어요. 자, 이 차는 저희가 전체 PPF 작업이 남아 있는 작업이고 지금 옆에 보이는 차량은 네, 블랙색상의 차량인데 GV80 똑같은 차량이에요. 지금 저희 나노퓨전 PPF 필름으로 전체 시공이 돼 있는 차량입니다. 네, 굉장히 깔끔하죠. 저희가 뭐 유튜브로도 실시간 촬영을 하면서 이 차량을 많이 소개를 해드렸기 때문에 네, 뭐 이미 저희 구독자님들께서는 다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남은 작업 마무리하고 안전하게 차량을 차량이 아니죠. 안전하게 차량을 내린 다음에 다음 작업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네. 아무튼 뭐 저희 딥포코리아 뭐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하시면 저희가 실시간 네, 촬영도 많이 하고 있으니까 많이 들어와 주셔서 많이 관심과 댓글,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네.